오늘은 제6과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시적인 표현이죠. 성령님이 오시리라고 하는 이제 예언의 말씀인데 베드로가 인용을 했죠.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인데 이 말은 자녀들은 예언만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만 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자녀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 늙은이들은 꿈만 꾸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고 오늘은 여섯 번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게 워낙 적다 보니까 내용이 많다 보니까 타이틀이 작아졌구나. 구원사역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성령의 일을 말합니다. 그걸 이제 구원사역이라 성령께서 구원사역을 하신다. 구원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역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그 완성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각 사람을 실제적으로 구원하시는 일은 성령이 하신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하시고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해결하시고 그런 뜻이죠.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그 제자들이라도 결코 그 구원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다 설명까지 다 하고 승천까지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고 있었어요.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통전적으로 쫙 이래서 이렇구나 하고 쫙 머리에서 쫙 꿰일 정도까지는 아니고 띄엄띄엄 이해를 하고 아마 이런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누이 성령이 오실 거니까 성령이 너희들을 깨닫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10일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네, 오순절이죠. 예수님이 오순절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사이에 40일 동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그리고 10일 남겨놓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약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며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깨닫는 영이 임하셔서 그러는 거죠. 드디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죠. 성경은 이러한 과정을 이제 이러한 과정 전체가 이 문장 전체가 성경에 다 이대로 기록된 성경은 없어요.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경 학자들이 이것을 정리를 해봤어요.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쭉 보니까 선택, 부르심, 거듭남, 회개, 신앙, 칭의, 성화, 영화 등 다양한 용어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죠.
구원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도 성경 곳곳에 이렇게 띄엄띄엄 등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자들이 아 순서는 이렇게 올바른 순서가 되겠다 해서 그 순서대로 한번 해본 겁니다. 예. 이미 오래전에 학자들이. 그러면은 그 첫 번째 단계로서는 선택.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시고 그럴까요? 인류 전체를 선택하셨을까요? 인류 전체를 선택하셨으면 왜 아직까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하여튼 간에 전체적으로는 인류 자체를 선택하신 것은 맞지만 개별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누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하고 폐기하시는 영혼은 없는데 일단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선택을 하시긴 하시는데 인간 쪽에서 나는 아니야 하면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은 다 선택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것은 맞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잘 수용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절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다음에 부르심. 부르심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교회로 부르시는 거죠. 각자에게 그런 과정들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는 다 다르지만 비슷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통상적인 경우는 전도죠. 가장 편리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전도입니다. 증언. 예. 그래서 전도가 지금까지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교회 측에서는 그런 전도가 효과적인 열매를 맺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교회 측의 책임이고 나라적인 책임은 역시 이제 선교사들이나 중요한 어떤 교단의 핵심 관계자들이 그런 전도가 잘 되는 텃밭을 만들어 놓으려고 많이 애를 써야 되겠죠. 이 텃밭을 제일 잘 만드신 분이 내가 볼 때는 이승만 대통령 아닌가 싶어요. 아주 대통령이 돼가지고 제도적으로 그런 텃밭을 잘 만들었으니까 그런 게 있고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은 굉장히 어려웠죠. 첫판부터 어려웠어요. 이미 그 전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에는 거의 뭐 다 죽이기도 하고 뭐 유배를 보내기도 하고 그 정도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목숨은 걸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죠. 토대 자체도 없고 교회 자체도 힘도 없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좀 지혜롭게 했죠. 맨 처음에 뭐 아펜셀라, 언도우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물론 이제 교단은 서로 달라요. 거의 뭐 한동안 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막 이럴 때인데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의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술을 이렇게 펼치는 바람에 그때 이제 고종 황제가 아 이게 서양 의술이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재중원을 만들어서 서양 의술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좀 베풀도록 그렇게 해라 하면서 조금씩 이제 서양 문물이 사람들에게 먹혀들기 시작해. 왜냐하면 이로우니까 병에서 낫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글 애초에 한글을 선교사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쪽복음서 가지고 요한복음서 뭐 이런 쪽복음서를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데 아무도 선교사 무슨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한글을 가르친다는 말이 됩니까? 우습잖아요. 선교사가 영어를 가르치면 몰라도 선교사가 한글을 가르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도 양반집 자제들은 다들 웃고 한글 무슨 한자만 몰라도 한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다들 선교사들을 무시하고 그럴 때에
한글이라도 내가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백정 무당의 자식들이었어요. 예.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은 정말 하층민이었기 때문에 당시 무당과 백정은 제일 하층민이었죠. 제일 하층민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글을 배운다면 때리고 어디서 응? 무당의 자식 주제에 뭐 이러면서 백정의 자식 주제에 어디서 뭘 배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괴롭혔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는 하여튼 누구라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 누가 무당의 자식 오케이 오세요. 하층민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이죠. 참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배제학당 통하여서 이승만 씨가 그때 당시는 씨였죠. 이승만 청년이 배제학당에 가서 영어를 배우죠. 영어를 배운 지 1년 만에 영어 사전을 만듭니다. 이 이승만 청년이 천재였어요. 그래서 영어 사전을 편찬을 합니다. 1년 만에. 와. 여러분들도 그때 정도 되면은 그럴 만하지, 그쵸? 영어 사전 이렇게 두꺼운 게 아니라 뭐 간단한 거였으니까 일상 회화 이런 식으로.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러면서 미국 가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사상을 딱 이렇게 장착한 다음에 우리나라 와서 그대로 미국식으로 나라를 건국하면서 교회를 장려하면서 이렇게 해나갔죠. 그러다가 한국 교회가 팡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프로젝트라는 말도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도 하면은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프로젝트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좀 선교학에서 잘 접목을 하고 실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남. 거듭남은 이제 실제적으로 네가 예수를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하고 이제 사복음서부터 가르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느냐 해서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제부터 너는 거듭난 사람이야 하고 세례도 주고 성령도 받게 하고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사형리를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끔 하고 예수를 믿게끔 하고 세례를 받게끔 하죠. 그 과정을 우리는 회개, 신앙, 칭의에 관한 과정입니다. 성화는 뭐예요?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죄인이지만 거룩한 삶을 시작해가고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거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술을 못 끊고 있다가 부흥회에 참석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부터 술 끊겠습니다 하면서 술 끊고 또 부흥회 한 번 더 참석하면서 담배도 끊겠습니다 담배 끊고 또 부흥회 참석하면서 첩이 한 명 있는데 첩을 제금 나가게끔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냥 막 나가라면 안 되고 한 살림 싸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물 한 바가지 주고 떡 한 덩이 주면서 나가! 그거 아브라함 진짜 나빠요. 그래서 첩을 다 내보내고 그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점점 성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겪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영화인데 영화롭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제 영화로운 어떤 상태가 된다. 우리는 이제 보통 이 영화는 천국에 가서나 맛보는 그런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맛볼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맛보는 것은 약간 어떤 그 한시적인 그런 느낌이고 천년 왕국에 가서는 이제 영원한 느낌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그 구원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가느냐? 거듭난 사람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까지 다 안 가더라도 그냥 거듭나면은
죽으면은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역시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듭난다. 거듭이라는 두 번 난다 그런 뜻이죠. 거듭. 거듭 말씀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뭘 말일까요? 물로 난다는 얘기는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그 정확하게 이것을 세례 받는 그 절차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교리를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 무조건 안 믿지만은 받으면 좋다니까 나도 한번 해보시라고 하면서 머리를 내밀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한다고 해서 그게 세례라고 할 수는 없고 기독교에서는 분명히 절차가 있죠. 분명히 네가 믿느냐라는 것을 확인을 하죠.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은 그것을 본인의 의사로 할 수 없으니까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유아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어떤 책임이 있어요?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아이에게 가르칠 의미가 가르칠 그 책임이 있는 거죠. 잘 가르치고 있죠? 장로님 잘 하고 있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세례 개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해서 실제적으로 그 아이에게 어떤 그 세례의 그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 아이가 장성해 본인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아이가 되어서 고백을 하는 순간이 돼. 그때 그걸 우리 입교라 그러죠. 이미 세례는 받았으니까 교인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났느냐 안 났느냐를 가지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물 세례 따로 받고 성령 세례 따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물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 치고 막 세례를 주는 목사는 없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어린아이도 세례를 줄 때에 부모가 신앙 고백을 해야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도 안 받고 신앙 고백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이 말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세례 받는 순간 성령을 받았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거듭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세례 받은 사람이 구원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아니라고 하는 사람 물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어느 설명을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없을 거예요. 그냥 세례 받는 자가 구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편리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 나는 뭣도 모르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세례 받았는데요. 그러면은 본인이 본인의 그 구원에 대해서 아직 헷갈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알아서 다시 판단해야죠. 본인이 정말 정확하게 그럼 나는 이 순간 다시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든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도 구원받지 못했고 지금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구원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하면은 교회를 안 나오면 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이 아이고 곤란한데 괜히 세례 주었는데 뭐 그러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전혀 그런 것 가지고 본인이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런 문제는 왜냐하면 본인이 거짓말을 했든지 하여튼 그랬을 거니까 세례 받을 때 거짓말 하면서 세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본인 문제죠. 그것은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은 속지 않죠. 왜냐하면 은혜를 안 주셨을 거니까 신앙을 고백하지 진심으로 신앙을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베풀거나 그러시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다. 이처럼 거듭남은 성령으로만 말미암는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성령은 은사를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완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교회가 완전하진 않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완전성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에게 있는데, 또 예수님을 우리는 교회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령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은사를 주신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신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카리스마라고도 하죠. 은혜의 선물. 근데 은사는 여러 가지고 각 세대마다 필요한 은사를 교회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게 될 수밖에 없죠. 과거에는 유명했는데 지금은 별로 안 나타나거나, 지금은 왕성한데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은사가, 앞으로 10년 후에 새로 생길 은사가 있을지 누가 알아요? 그건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성령 마음이시죠? 네,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혜, 지식, 이것도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2장 8절에서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물론 다른 데도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여기 써 있습니다. 지혜, 지식, 가르침, 사랑, 믿음, 신유. 신유는 병 고치는 은사를 말하죠.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방언, 통역, 구제, 대접,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능력 행함은 뭘까요? 이제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또 얘기하는데, 근데 뭐 축귀라는 은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실천하는, 그 각 사람마다 그 능력을 어떻게 행하는 것은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능하죠. 삼손 같은 경우에도 전쟁에 능하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행정력이 아주 뛰어나죠. 예, 통치력.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세가 제일 능력 행함은 많이 했지 않나? 그렇죠? 기적을 행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조금 카테고리로 약간 묶여지는 것은 있어요. 지혜, 지식, 가르침. 요 세 가지는 또 한 카테고리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요까지. 요 네 가지도 좀 카테고리가 좀 있죠. 구제, 대접, 이것도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어 있고. 축기, 이것은 뭐로 해야 되나요? 사랑과 믿음도 있는데 소망이 빠졌네. 소망의 은사도 있나, 근데? 조금 그러네. 근데 사랑과 믿음은 좀 이렇게 합해질 수 있고, 지혜와 지식과 가르침이 또 합해질 수 있고. 제가 죄를 볼 때는 저는 지혜, 지식, 가르침 요게 좀 있는 것 같고, 다른 건 좀 약한 것 같고,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그리고 대접 잘하잖아. 나는 구제를 잘하고, 아, 나 구제가 있고 나한테. 불쌍한 사람 보면 잘 돕잖아 내가. 여덟 번째, 성령은 사랑으로 통합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특징이 있다. 성령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귐을 추구하고 형성하는데, 이 사귐은 사랑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통해서 그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신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도 사랑을 따라 구하고 사랑을 따라 행할 때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4장은 또 은사장,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은사예요. 은사장인데 13장이 왜 사랑장이냐면은, 은사는 사랑을 통하여서만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만 추구가 돼야 된다. 사랑을 통해서만 실행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소중한 은사가 사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떻게 시작하죠? 너희가 천사처럼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꽝.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은사는 무조건 사랑으로 통하는 것이지 사랑이 없는 은사는 그냥 무의미한 거다. 그냥 자기 자랑, 마술사의 마술과 뭐 다를 것이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뭐 신기한 것을 막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막 박수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 그건 사랑도 아니고 그냥 자기 교만이잖아요. 그냥 모든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이렇듯 그 목적 자체가 사랑이고 그 원인 자체가 사랑이야.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하고 이러는 거지 다른 게 아니다. 반드시 성령의 은사는 악령의 은사하고 달라요. 성령의 은사만큼은 그 목적이나 방법 자체가 사랑이다.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뭐 능력도 행하고 내가 주의를 얼마나 잘했는데요. 근데 난 너 모르는데? 아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거 보셨잖아요. 나 안 봤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네가 정말 사랑으로 있느냐예요. 네.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냥 너는 그냥 좋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는 좋은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악하다고 그래, 그 사람에게. 악한 지옥에 갈 사람. 실컷 뭐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을 했어요. 자기 일을 위해서 했으니까.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지만은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돈 벌려고 헌금 거들려고 은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않으려면 그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하느냐가 어떤 판단 기준이다. 근데 그걸 우리가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그를 이제 지옥에 보내고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많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 그러면 아우 나는 어떡해요. 나는 내가 원치 않지만 저 사람이 사기치는 바람에 거기서 했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믿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그 믿음만큼은 또 변함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사기꾼한테 속았다고 해서 그 속은 사람조차도 사기꾼 취급하시는 분은 아니다. 근데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겠죠. 저 사람은 이단이다. 저 사람은 잘못된 거야. 그래도 의리가 있지. 나는 죽으면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어. 그럼 같이 죽는 거지 뭐. 같이 죽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억울합니다. 그 억울한 것을 깨달은 순간 빨리 벗어나서 진리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려면 역시 그 사랑의 열매, 사랑을 따라 해야 열매가 맺힌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은 은사도 주시는데 사랑으로 통합되며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하는 분이 성령이시지 다른 식으로 일하는 것을 성령이라고 하지 않는다. 비슷한데 사실은 가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는 곳은 언제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이 열매의 시작은 역시 사랑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다. 충성하려고 하는데 아 그거 잘못됐다고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라는 법도 없고
희락은 뭐예요? 기쁨이죠. 내가 기뻐하는데 기쁨 금지. 더 이상 기뻐하면 안 됩니다. 오늘치 다 채웠어요. 이제 그만. 그러는 건 없어요. 화평케 하는데 아닙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지. 그러는 법도 없고. 오래 참으면 뭘까요? 오래 참음의 열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면 그 참 정말 힘든 일이죠.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그런 사람 식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한두 번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한두 번 권면하되 말 안 들으면은 연락을 끊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니 하고.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할 필요는 있을지 몰라도 주여 오늘 또 이 사람 회개하게 도와주시고는 또 찾아가가지고 여보게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되네. 아니 저기 그만 오세요. 아니야 내일 또 올 거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편안하게 사시되 가끔 기억나면은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러는 것으로 하셔야 되고 그걸 가지고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인데 뭐 그러지 마라. 여러분 편안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질의할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빨리빨리 넘어갔어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세례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에 관한 내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열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가 더 강력해지고 더 수준 높은 은사가 또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